여러분 할로우. 이번 판에는 아주 마이 축입니다. 마이가 근데 사실 때에 따라 뽑으면은 진짜 좋을 때가 많거든요. 특히 우리판 같이 이렇게 AD 비중이 높을 때 뭐 미드징크스네. 아, 또 이상한 것도 하네. 저 미드징크스 저거 카타리나라서 그냥 톡백이 나갈 것 같은데. 왜냐면은 카타리나 그래도 그거 끊을 수 있구나. 궁극기 쓰레시라서 여길 좀 누군가 보고 있으면 좋은데. 제가 볼게요. 여기 뒤쪽에 붙어가지고 혹시 그랩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마인은 근데 사실 정복자 특성이랑 집공 특성 중에서 고민이 좀 되는데, 어차피 2가 고정피가 있어서 정복자까지 들어봤자 그게 막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집중력이 터지고 터트리고 그 다음에 추가 피해를 주는 게 더 마이에는 제 생각에 좋은 것 같아요. 정복자 마이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상대편 저 정글은 젤리네. 그럼 정글 젤리만 마이 입장에서 아주 쉬운 상대. 젤리가 그거 원래 제가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울 게 없는 녀석이라서. 젤정글은 후반 보는 챔피언인데, 저는 하필 마이충이기 때문에 후반을 봐도 마이충은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마이충은 사실상 후반 챔피언이거든요. 펜타킬을 제일 하기 쉬운 챔피언 중에 하나가 마이 아닙니까? 후반은 곧 마이가 다 깨는 거죠. 근데 마이는 확실히 조금 RPG를 좀 해야 되는 챔피언이라서 우리 편이 너무 초반에 터져버리면 조금 게임이 힘든데, 자크는 초반에 또 게임을 터뜨릴 만한 그런 재능이 없거든요. 자크도 후반 보는 녀석이라. 그래서 마이 대 자크 구도에서는 별로 마이가 나쁠 게 없습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근데 미드 징크스가 자크한테 108갱 당해서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멍청한 쪼박이 챔피언을 미드로 가면은 무조건 혼나거든요. 저 벌써 뚝배기가 나가고 있죠. 아주 멍청한 녀석입니다. 저런 거 픽하는 거 약간 좀 자신감 넘치는, 원래 좀 부캐 형님들이나 픽하는 건데, 이번 판은 아주 근데 바텀 나이스 아니다. 미드가 조금 모질이가 걸린 대신에 그런 형님들이 아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잠깐만, 이건 내가 여기로 가면 이제 킬타를 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분 좋은 생각이 드는데요. 와줘 이 녀석이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감히 마이 형님한테 바로 뚝배기를 칼로 쪼개버립니다. 정신 못 차리는 로밍충 카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참수형을 시켜줘야 좀 로밍을 좀 다니는 데 있어서 좀 망설이게 되거든요. 또 로밍에서 또 킬 한번 먹고 나면은 또 자신감에 넘쳐서 자꾸 내 정글 들어오고 까불기 때문에 한번 딱 걸렸을 때 뚝배기를 부숴야 됩니다. 특히 카타 같은 애들은, 애들이 다 카타 플레이한 애들은 다 킬타를 치고 싶어서 살짝 안달난 애들이 많아서 절대 그 기회를 주면 안 돼요. 파이크가 근데 너무 잘했다. 파이크 형 좋았다. 처음에 난 딱 징크스인 줄 알았어. 저는 아무리 마이충이지만 좋다고 RPG만 하는 머더리 마이충은 아닙니다. 아주 갱킹까지 열심히 가주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갱킹을 가는 그런 마이입니다. 원래 마이를 할 때 땅굴 봐야겠다. 아주 좋아요. 바텀 딱 복귀 타이밍에 맞춰서 상대편 바텀 스펠도 빠졌으니까 땅굴 파서 억지로 죽여버리면 멘탈 나가는 거죠. 멍청한 징크스가 죽는 거는 게임 시작 전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던 결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었으면은 따기 힘들었겠지만 딜로 녹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트위치가 멘탈이 나가요. 지금 이 와중에 쓰레시가 감히 로밍을 갔거든요. 아주 건방진 녀석이기 때문에 쓰레시가 돌봐줘야 돼. 됐다 이거.
아, 오 잠깐만, 카타리나 너무 급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 슈가 안 맞았네. 용이 뒤에서 폭딜 날리고 있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카타리나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멍청한 마이츠. 괜찮아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돼. 지금 상황이 나쁜 게 아니야. 탑도 솔킬 한번 내줬고 마이충은 지금 5킬 중에서 3킬 관여 중이죠. 이 마이충의 왕비는 이미 정해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미드 주변에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되겠어. 미드 주변에서 뭘 하려고 하면 아주 빅녀스를 먹을 때가 맞는 것 같아요. 미드 징크스랑은 절대 합작을 해서 뭐 아무런 플레이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미드가 없다고 생각하고 부부까지 다 먹으면서 그렇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아 근데 이거 피가키손 갔어야 되는데 실수했네. 아 어차피 이거 롱소드 모란검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피가키손 이제라도 가야겠다. 왜냐면은 상대편에 또 자크도 있고 어차피 제가 구인수 마이를 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피가키손으로 가야 되는 게 좋거든요. 맞아 맞아. 엄청한 녀석 대접할 줄 알았습니다. 저런 거 픽한 애들이 아주 싫어요. 진짜 너무 미워요. 저거는 약간 왜 믿냐면 심보가 너무 고약해. 약간 같은 편한테 솔직히 잘해서 피해주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심지어 카타가 선픽이었어요. 이건 그냥 진짜 그냥 아주 심보가 이기적인 심보예요. 봐봐 지금 똥이 퍼지고 있잖아. 저건 이제 제가 가져온 두까지 죽기 때문에 먹어보고 먹을게요. 그런 이기적인 심보를 가진 사람들은 대접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공사가 나오지만 피가키 손을 간 게 좋기 때문에 약간 템이 좀 이상한 게 짬뽕이 됐는데 어쩔 수 없어요. 마이는 어차피 왕귀의 마이의 왕귀는 확정이거든. 카타리나가 근데 킥타를 좀 쳐버렸네. 아 이게 우리가 미드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바텀은 항상 미드를 생각하면서 게임을 해야 돼. 봐봐 봐봐 지금 셋이 다 보이는데 진작 보였는데 안 보고 엄청나게 죽어 죽는 거죠. 핑 하나 박아주고 미드 커버 좀 할게요. 이건 라인 내가 미는 게 나아요. 카타리나도 집 갔고 제가 라인을 빨리 밀어놔야 카타리나가 집 갔다 와가지고 또 신나게 라인 빨리 밀고 로밍각 잡을 수도 있거든요. 로밍각을 막으려면 라인을 빨리 밀고 바텀을 지금 빨리 붙어줄게요. 내가 라인을 밀면 카타가 못 내려오거든. 이거 아마 자크가 또 노릴 거거든요. 건방진 녀석이기 때문에. 죽어라 이 자식아. 알충은 끝까지 죽입니다. 이 자식이 지금 카타리나 믿고 또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나이스. 아 내가 자크한테 바위게 죽기 싫은데. 저런 건방진 저런 저랩 젤리가 바위게를 먹으려고. 아 너무 화난다. 진짜 우리 믿은 사람이 아니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 플레이 구간이거든요 국민들. 진짜 여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 12? 와 심지어 갑질까지 하려고 하네요. 진짜 역겹다. 나도 차단해야겠다. 역겨운 저 녀석의 도움핀과 그런 걸 듣고 싶지 않거든요. 아, 나 죽을 수도 있겠다. 명상이 있다. 내가 명상이 없는데 아 날 죽이러 가면 어떡하지? 너무 두려워. 아 존나 세네.
접업공학 총검? 괜찮아요. 저희 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이미 무시무시한 템들이 맞춰지고 있어. 저희 마인은 노란검부터 시작이에요. 다시 알피샤로 갈게. 그냥 미드타워 그냥 줘버리자. 평생 배우는 법이요. 어쩔 수 없다. 근데 쟤네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쓰레시가 잘하는 애가 아니면은 날 막을 수 있는 애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 쟤네 집에 CC기도 별로 없기 때문에 카탈이나 그냥 주변에 그냥 미드가 커버를 할 상황이야도 난 그냥 미드 커버 안 할래. 어차피 내가 커버를 못해. 너무 커가지고 카탈한테 계속 죽을 거야. 커버하면 방금처럼 답이 없어.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베스트는 솔 전령입니다. 탑이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탑에서 게임을 좀 풀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타워를 빨리 부시려면은 내가 전령을 먹는 수밖에 없어요. 저 미드 커버가면 저 바로 뚝배기 나갑니다. 바로 로밍 가는 거 찍어주고 바텀이 트레이너의 어그로를 끌면서 시간을 끄는 사이에 좀 미친듯이 전령을 탑에다 풀게요. 그런 다음에 갱플랭크 죽여버리고 게임을 승리로 가져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수님 유일한 방법이다. 좋아, 나이스. 오, 제발. 아, 근데 내가 우리 마무리 못할 것 같은데. 아, 빡쳐. 아, 개부들댄다. 지금 나까지 멘탈이 약간 털려가지고 지금 뇌속에 나의 그 논리의 회로가 좀 막혀버렸어요. 제발 저 한 번만 잡자. 와, 대단. 와. 근데 차라리 잘 됐다. 이번 판 지금 게임이 너무 싱거워질 뻔했거든요. 이렇게 돼야 이 정도는 돼줘야 마이의 무력을 부술 수 있는 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버려요. 지금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아, 내 마이도 살짝 여기 역겹네. 포탑 방패가 사라집니다. 아, 탑에서 그 자클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전령을 풀어서 줄었어야 됩니다. 신녀석이 진짜 찢어버립니다. 카타리나 오기 전에 빨리 먹고 째일게요. 타이밍이 미친 게 아니고 너가 아무 근거 없이 내 걸 가정치다가 그냥 나한테 죽은 거야. 이거 망창한 젤리야. 아빠 전령까지 뽑아버렸죠. 귀여운 마이 춤기 때문에 마이까지 같이 밀어주면서 김플랭크 숨도 못 쉬게 해줍니다. 이렇게 포탑법을 좋았다. 어쨌든 포탑법을 우리가 먹었거든요. 좋아요. 자크는 혼자서 오브젝트를 먹기가 아주 멍청한 챔피언이라서 욕먹기도 힘들고 자크의 장점이 사실 많은데 저 자크는 그 장점을 살릴 줄 모르는 멍청한 짤입니다. 됩니다. 집에 가서 모랑 사올게요. 지금 모랑까지 나오면 나 이거 투코어거든. 잠깐만. 이 자식 좀 너무 방심하고 있죠? 개자식 찢어버립니다. 아니야, 카타만 잘 컸는데 이거 써야 되겠죠. 우리 지금 미드만 뚝배기 나간 거고 지금 탑이랑 바텀 상황이 좋은데 정글도 2렙 찬데
이거 또래 안 칩니다. 끝까지 간다. 그리고 이거 하나 사줄게요. 아 근데 이거 사나 마나 어차피 카타한테 터질 것 같긴 한데. 맞아 그냥 하면 돼. 내가 트위치랑 진짜 갱플이랑 내가 다 썰어줄 수 있어요 진짜로. 지금 나 템 말도 안 되게 나온 잘 큰 마이충이거든요. 아,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저러면 카타만 그냥 계속 웃는. 아, 근데 잠깐 우리게 카타를 잡았네. 진짜다. 선 넘고 있죠. 아 너무 아쉽다. 하지만 이지리얼이까지 잡아주겠지? 나이스. 카타 아직 7초 남았거든요. 오 나이스. 으 젤리다 젤리 됐다. 와드 없어? 카타 온다 카타 온다 카타 온다. 이거 사고요. 그때 뭐 갈려 어렸지? 아 구인수. 구인수가 나와야 그때부터 시작이라서 구인수 빨리 뽑을게요. 구인수까지 나오면 그때부터 그냥 혼자서 1대5 가능하거든요. 딱 보니까 카타 대 마이 캐리 싸움이 되겠구만. 아 근데 카타가 너무 강해 보인다. 궁극기만 우리가 카타만 궁극기만 잘 보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젤리도 마이 앞에서는 녹아버릴 수밖에 없거든. 아 쓰레쉬가 저기 옆에서 봐주면 좀 많이 곤란한데. 카타 노궁이다.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어디 마이 앞에서 도망가려고. 이 자식 이 자식 백길 쪼갭니다. 오 잠깐만 너도 이거 좋아요. 카타리나가 궁극기가 없는 상황이면은 제가 그냥 죽일 수 있어요. 무적의 마이충이기 때문에 아 무적의 마이기 때문에 그냥 날려버릴 수 있었거든요. 이거는 미드 라인을 밀고 타워를 푸시려고 하면은 자크가 또 와가지고 어차피 탑 쪽이네. 죽여버리자. 이거 빨리 부시고 자크 이쪽에서 날라오려고 할 거거든요.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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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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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 건물한 몸 하나. 오 뭐야 트위치. 집에 간 다음에 구인수 조각 좀 모을게요. 분노는 목적 없는 충동을 일으킬 뿐이야. 타리나가 혼자서는 잘 커봤자 어차피 힘을 못 써. 근데 쟤네 편에 왕귀력이 좋은 챔피언들이 많긴 많거든요. 잊었다. 뭐야 이 자식아. 이리와. 카타리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젤리일 뿐이야 이 쓰레기 녀석아. 어디 갔어? 아 플래시 썼나? 아 아까부터 개잘 도망가네. 진짜 빡치네요. 죽여 죽여 죽여. 나도 가고 있어. 죽여. 개자식아. 아우 그냥 없애버립니다. 좋죠 지금. 내가 좀 딜이 나오는 마이충이라서 앞에서
막 달려가면은 파도 나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때리 진짜다. 와이. 잠깐만, 구인수, 와, 나이스. 형님들 구인수 떴어요. 구인수 떴으면은, 이제부터 다시 페스티벌이에요, 이제부터. 구인수 뽑고 축제 열면 되는 거야. 이 다음에 저 메모셔스 갈 거예요. 솔직히 카타리나한테만 내가 안 녹으면은 진짜 다 털거든. 원래 마인은 베인이랑 약간 비슷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구인수만 나오면은 애초에 애초에 무적이라 딜이 애초에 부족하지가 않아서 이 이상의 공태면 필요가 없습니다. 저 역경 말충이 드디어 완성이 된 겁니다. 카타리나도 혼자서 뭘 하기에는 카타리나도 상당히 빡치겠다. 아 뭐야 그냥 죽여버렸네. 어디갔지 애들이 왜 안보이지? 빼자. 아 근데 원래 징크스 같은 애들 게임 이기면 안되는데 원래 젤리가 진짜 바위기 하나도 못 먹는 건데 카타발로 몇 번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한테 뭐 도발하는 거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까버리자. 카타리나가 멘탈 나갔나 본. 쪽에서 스플릿이라는 걸 하려고 하는데 마이랑 이런 백도어 대결을 벌이면은 정신 나간 거죠. 확실히 그냥 뚫어버립니다. 우리 편에 요리까지 있기 때문에 아주 멍청한 선택이죠. 카타리나 템 무시무시하긴 하네. 축복까지 가주면은 마저도 꽤 높아서 당연히 족밥이에요. 사실 마이를 하는 이유가 사실 마이 왕기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저거 마드가 좋네. 내가 얼마나 강한 마인지 소울 바론으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아주 약을 제대로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는 탑을 가가지고 탑을 또 백도어 쳐야겠다. 아니다, 쟤네 바텀 두 명이네. 먹자. 바론 개빠르거든요. 마이가 터지면은 바로 그냥 살다 마이 큰처럼 먹기 때문에 작화 너무 빨리 달려오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됐다 이거. 아 아깝다. 내가 다 잡을 수도 있는 건데. 뭐가 이렇게 아팠지? 김플랭크가 날 졸라 때렸구나. 아 이거 나 펜타킬 살짝 각이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손해는 아니네. 우리가 어차피 포탑 가져온 건 우리 쪽이라서 아이충이 진입각이 좀 중요하거든요. 진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나 좀 약간 역겨웠던 것 같아. 징크스가 뭐라고 떠들고 있나 한번 볼까? 우주들은 내 안에 살아있어. 방금은 근데 자크한테 너무 다들 제대로 걸렸네. 징크스랑 마이가 또 약간 비슷한 구석이 있죠. 사실 이런 맛에 마이라는 거야. 왜냐면 어떤 정글도 이 정도의 약간 위협감은 못 주거든요. 무슨 이번 판 바텀이 너무 잘해줬다. 근데 지금 이거 진짜 역겹다. 맞습니다.